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요즘 가성비로는 이만한 피규어가 없다며 한창 뜨고 있는 그란디스타 제품이 또 도착을 해서 언박싱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뽁뽁이를 제거 짜잔! 뽁뽁이를 제거했고요. 상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란디스타 반프레스토 나루토 우치야 사스케 두 번째 버전이네요.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정면 그란디스타 반프레스토 네, 여기 마크들이 있고요. 사스케 얼굴이 잘 나왔죠? 어린 소년 시절 사스케 모습이고요. 그란디스타 시노비 릴레이션 해가지고 여기 우치야 사스케 두 번째 버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옆면을 볼까요? 네, 옆을 보면은 사스케의 전체적인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품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상체 를 확대해서 피규어 모습이 보이고요. 뒤쪽에는 마찬가지로 전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위쪽을 한번 볼게요. 위에는 네, 피에로 마크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여기는 2019년 2월 3일에 발매됐다는 표시인 것 같아요. 기타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면 네,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뭐 영어로 막 써져 있네요. 그러면 이 상자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을 개봉하면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한쪽은 텅 비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피규어가 들어 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사스케 피규어가 뽁뽁이로 쌓여져 있고요. 뽁뽁이도 한번 뜯어볼게요. 뽁뽁이를 뜯으면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 포장도 벗겨볼게요. 제리의 또 하나의 도구 블랙 시저스를 가지고 비닐을 제거해 볼게요. 비닐도 제거를 했고요. 그러면 한번 피규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판부터 살펴볼게요. 네,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네, 별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죠. 약간 좀 헐거운 느낌이 드네요. 반대쪽 발일까요? 여기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쪽 발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꽉 끼워지진 않네요. 약간 헐거운 느낌이 듭니다. 발판이 없어도 자립은 잘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발판은 치워놓고요.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자립은 가능하지만 여기 발을 보시면은 오른쪽 발이 왼쪽 발이 살짝 떠 있죠. 뒷부분이 뒤꿈치가 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판을 사용해도 별 효력이 없어요. 이럴 때는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발을 좀 고정시켜서 다시 식힌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막대기나 아니면 종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받쳐서 세워 놓으면은
네, 꽤 안정적으로 서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분들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럼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얼굴. 네. 굉장히 잘 나왔죠? 서클렛도 잘 나왔고요. 여기도 안쪽으로 다 파여져 있고요. 네, 머리카락도 잘 표현이 되었고요. 눈 부분, 도색도 깔끔하죠? 입도 검게 칠해져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아트박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트박스의 경우, 검정색이 그렇게 짙게 표현되진 않아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현재 피규어의 경우에는 너무 두껍게 칠해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얼굴 분위기를 좀 망치는 것 같아요. 살짝 옅은 색으로 칠했으면, 입을 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드네요. 뒤쪽도 살펴볼게요. 네, 머리띠까지, 네, 서클렛, 묶인 것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머리도 뾰족뾰족하게, 네, 잘 만들어졌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목 부분, 주름, 입체적으로 잘 표현되었고요. 색깔 같은 것도, 네, 약간 어두운 부분은 좀더 검게 칠해져가지고 네, 잘 나와줬어요. 뒤에 깔끔하게 네, 우치와 부채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팔 부분, 여기 클립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죠. 다음에 네, 뒤에 뒷주머니. 그리고 닌자 도구 화면은 웨더링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바지 부분도 표현 잘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그리고 붕대에 닌자 도구함. 네, 다리에 붕대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는 도색 미스가 살짝 있네요. 조금 덜 칠해졌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안쪽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죠. 바지 안쪽까지 충분하게 공백 없이 다 메꿔져 있고요. 팔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안쪽까지 다 메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발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약간씩의 이염이 있는데, 요 정도는 뭐 크게 상관없고요. 지우면 아마 지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발 밑부분, 잘 표현되어 있죠. 입체적으로 네,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고, 발가락 한번 볼까요? 네, 오른쪽 발가락은 네, 이상 없이 잘 되어 있고요. 왼쪽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살짝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뜬 게, 네, 안쪽이 살짝 비치죠. 그래서 약간 조금 어색하긴 한데 꼭 이것도 드라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열을 좀 가한 다음에 눌러주면은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위에서 보면은, 크게 뭐잘 보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역시 크기도 큼지막하니 가격 대비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루토에 비해서 사스케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하나, 이거 기본으로 하나밖에 없고요. 나루토는 총 3개가 있었죠. 그래서 번갈아서 끼울 수 있었는데 사스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로 고정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입부분은 너무 검게 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더 연하게 아트박스처럼
약간 짙은 살색으로 하든가 아니면 약간 갈색 톤으로 했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정말 굉장히 괜찮은 피규어입니다. 제리는 이 정도면 만족하고요. 입은 계속 거슬리긴 하네요. 그러면 나루토를 가지고 와서 한번 크기하고 같이 놔뒀을 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우선 크기는 나루토가 사스케보다 좀 작고요. 있으나마나한 발판, 그리고 기울어진 발 때문에 이 부분은 사스케가 좀 많이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나루토는 비교적 잘서 있죠. 그리고 발판을 한번 제거해 볼까요? 발판을 제거했을 때도 나루토도 약간 불안한 감은 있는데 발판을 끼우면은 안정적으로 서 있게 되고요. 뒤쪽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뒤에 닌자 도구함. 네. 나루토는 깔끔한 반면에 사스케는 웨더링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차라리 나루토처럼 그냥 깔끔하게 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나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은 것 같고. 질감적인 부분에서는 나루토가 훨씬 느낌이 살고요. 사스케도 이게 질감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나루토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다고 해야 하나요? 네. 살짝 느낌이 좀덜 나는 느낌이에요. 약간 나루토 거는 까칠까칠하고요. 사스케 거는 좀 보들보들한 느낌이 납니다. 붕대 같은 것도 나루토는 약간 누렇게 표현이 된 반면에 사스케는 약간 회색빛으로 표현이 되었죠. 여기도 약간 좀더 희게, 네,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었고요. 이 붕대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사스케께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루토보다는 사스케 붕대 표현이 조금 더, 더 있어 보이네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승자는 나루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스케도 나쁘지는 않아요. 단점으로는 입, 그리고 서 있을 때 고정력이 좀 약하다, 잘서 있지 못한다 라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구입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그란디스타 버전 2 사스케 피규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Hey,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Hey, Vector.